알겠습니다. 자, 정춘댐 비서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김정옥 박사님 우리 학교 동기인데. 아, 그러신가요? 방금 전해주십시오. 예, 예. 그 우리 정춘생 전 비서관님은 지금 강서구청장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래요? 거기 분위기 좀 어때요? 아, 분위기가 일단 김태우가 사면 받고 나서 네. 출마한다고 해서 굉장히 분노해 있고요. 네. 우리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강서구민 전체가 네. 이건 정말 강서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만나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 강서 지역에? 싫어하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지난번에 그 총선 때 네. 그 강서 을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그때도 전략 공천 받아서. 어, 그래요? 그때 나왔었는데 나오고 나서 딴 그 전혀 지역 활동하지 않다가 네. 강서구청장 또 전략 받아서 왔던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근데 당원들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 그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가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지금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다. 아, 발 빠르네. 사면 복권 받은 게 8월 15일 아니에요? 네네네. 며칠 지났나요? 저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예비 후보 등록해서 지금 뻔뻔하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비 후보 등록할 때 그 지역에서 지역 네네.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나는 왜 강서구청장에 다시 대국이 되겠다라는 건 뭐라 그런 거예요? 부정공백을 가장 빨리 메꿀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네. 어불성설 아닙니까? 부정공백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김태우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김태우 씨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본인은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다 굉장히 정의로운 활동을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분명하게 그 김태우 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네, 그건 판명이 그러니까 법원은, 났죠. 법원에서. 법원은 1심에서 네. 대법원까지 네. 일관되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네. 만약에 앞으로도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는 공익신고자다 얘기를 하면 네. 이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됩니다. 네네. 그 청와대 계실 때 같이 좀 얼굴 좀 봤어요? 이 사람 민정수석 씨. 아니, 기간이 전혀 다릅니다. 아, 달라요? 예. 아, 좀 얼굴 좀 보시지 그랬어요. 2022년 그 6월 1일부터 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네. 전혀 기간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던 거는 네. 바로 이제 윤석열이가 사면 복권 시켜줬지만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서 누설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괘씸한 게 네. 이분이 그 건설업자 수사 무마 그리고 네. 인사통탁 비리 혐의로 검찰에서 징계 처분을 받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부정한 목적, 이 부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명시된 건 네. 명시된 거고요. 예.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로 등급하려 했으나 네. 법원은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더욱이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네.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네. 예, 예. 건설업자 뭘 좀 봐주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 네, 그런 예, 수사무마, 그러니까 최모 씨라고 하는 예. 굉장히 구체적인 비리 혐의들이 쌓여 있는 부분이죠. 예. 네. 그 사람 걸 뭐 봐줬죠, 그게. 네네네. 그게 그 나중에 그 터널이 화재가 났었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 그 강서구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제가 더 어떻게 잘 알아, 우리. 아, 예, 예. 저 강서구에 안 사는데. 네네. 아, 너무 그래서 네. 이 과정이 본인이 정말 석고대지에도 부족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강서구청에서 선관위에 40억을 냈거든요. 보궐선거. 아, 보궐선거. 이 사람 때문에 보궐선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강서구에서 또 선관위에 그거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서구민의 혈세를 뺏는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 때문에 치우리는 보궐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렴치하고 너무 모렴치하고 호암무식 정말 삼치의 끝판왕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네. 때문에 자기가 네.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서 그죠? 네. 자격이 상실되었고 네, 네, 네. 강서구청장이 공백이 생겨서 네.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 사람이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된 게? 아니, 올해 그 5월 18일 날 유죄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5월 18일 유죄 확정이 됐는데
네, 3개월 만에 예. 3개월 만에 사은복권 받았어. 어? 특혜,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특혜 사면이었죠. 정말 이거는 헌법 유린이고 정말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은복권 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또 나와. 네네. 야, 쇼도 이런 쇼가 없다 진짜. 야, 이거 정말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이게 건설회사가 네. 자신의 구슬공사로 무너진 건물을 짓는 공사에 다시 입찰을 하겠다는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강서구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 정춘생 비서관께서도 강서구에 사시죠? 저는 23년째 살고 있고요. 여기서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 네. 대통령과 이 김태우라는 사람이 네. 강서구민 알기를 뭘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확정돼서 강서구청장이 공백이 비었는데 네. 3개월 만에 사형복권 받아내고 또 네. 10월 달에 또 보궐선거 가서 나 강서구청장 네. 하겠다. 네. 한마디로 강서구민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네. 그리고 김태우 씨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부활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네. 조금 깨십시오. 우리 강서구민들은 네. 이번 보궐선거가 범죄자의 부활을 꿈꾸는 선거판이 되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 강서구 구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투표장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보다 더 정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괜히 지난번에 당선 한번 됐었기 때문에 괜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만약에 선거판에 나오면 가장 쉬운 상대가 김태호가 될 것입니다. 저보다 더 정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공천하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그 몇몇 중진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지역에서 예예 양심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당 차원에서도 선거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정말 김태호가 나오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제가 이쪽 저쪽 취재를 해봤는데 김기현 네. 대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공천을 안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아직 공천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그렇다면은 김태호가 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좀 그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사형복권 받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네네. 믿는 구석이. 거기까지는 왔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치 공학적으로도 이해가 정치하셨으니까 잘 알지만 어떻게 5월달에 유죄 받고, 네. 또 3개월 만에 사형복권 받고. 또 나오자마자 강서구청장 하겠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엄청난 힘이 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감히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기 어쨌든 본인도 출마 의지가 강하고 예. 그 용산의 낙점을 바라는 것 같은데 아직 용산의 낙점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밀고 있다. 네. 엄청난 그 뭐 VIP인지 50개인지 하여튼 간에. 네. V2.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하나인가요? 10월 달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하나입니다. 하나에. 네. 아, 그럼 이 전국선거가 되네요. 네, 전국선거가. 전국선거가 되고 여기서의 승패가 네. 향후에 어떤 내년 총선이라든가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네. 특히 김태호가 나온 말이죠. 네. 나오겠지. 나오긴 공천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다른 사람 없잖아요. 특별하게 지금 그죠? 네네네. 무공천 할 때. 그러면은 무공천 있고요. 네.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커질 것 같은데 우리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아 이번 선거는 네. 하나밖에 없는 선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그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강서구청장을 뽑는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그 영역에서 제대로 네.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송 참사 그리고 얼마 전에 최상병의 죽음까지 맞아요. 정말 우리들은 정말 분노가 정말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민주당이 담아내서 심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네. 우리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 그런 자세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비서관께서는 어떤 슬로건을 내실 계획입니까? 아, 강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끌어내리자로 바꿔버리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강서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질문 안 하시나요? 아, 예, 그 나중에 또 한번 모시죠. 뭐 예, 간단하게 한 뭐 한 30초만 얘기하시죠. 예. 아, 예. 그 다른 것보다도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네. 지난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국가 비전이 있습니다. 네.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영유아, 아동, 장애인, 간병, 어르신 이 5대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비전인데요. 네. 그 비전을 강서구에서 먼저 실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실현하시려 그러면 네. 이겨야 되고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10월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끌어내리면 안 됩니까? 그럼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